어린이 공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 다치진 않을까 걱정해 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. 강서구에서는 이런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줄 놀이터 보안관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놀이터 보안관은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는 건 물론 놀이를 더 편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합니다. 강서구는 지난 2018년부터 지역 내 어린이 공원 24개소에 놀이터 보안관 15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놀이터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뛰어놀다가 넘어졌을 때 빨리 응급처치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노는 거 보니까 손주 같아서 이뻐요. 아이들이. 놀이터 보안관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어르신들로 구성됐으며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활동합니다.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실제로 여기서 놀다가 다쳤었는데 막 피도 많이 나고 제가 많이 놀랐을 때 오셔서 응급처치도 해주시고 또 다른 아이들 놀 때도 응급처치 많이 해주시는 걸 봤기 때문에 좀 저희 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. 좋은 것 같아요. 네. 강서구는 앞으로 놀이터 보안관들의 응급처치와 근무수칙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안관들의 역량 강화에도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.